예, 안녕하세요. 맹 브루입니다. 자, 이제 거미 친구들의 사육장 세팅은 대략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남은 건 귀뚜라미입니다. 쌍벽 귀뚜라미가 주로 쓰이는데 이 친구들은 동족 포식을 하기 때문에 서로 먹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사육장을 큰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환기랑 다음에 단백질 공급, 수분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거는 사육장,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뚜껑, 계란판. 이 계란판의 용도는 평평한 바닥이면은 그 공간만 쓰는 거지만 숙제에서 사용한다면 사이사이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숨을 공간이랑 친구들이 활동할 공간에서 넓어지기 때문에 서로 먹힐 확률이나 싸울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간과 은신처의 확보는 곧 친구들의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계란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 계란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란판을 잘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판을 대강 잘라서 준비했고요. 저는 이거 계란판을 넣기 전에 바닥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재를 깔아주면 이 친구들이 바닥재에다 알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 꽃꽂이용 흔히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먹이를 넣고 빼기 쉽게 간단히 그릇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이 먹고 나오기 쉽게 입구를 좀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입구도 생겼죠? 한쪽은 야채류를 공급하고 한쪽은 단백질 먹이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했고 다음에 귀뚜라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는 성체는 아니지만 넣어놓으면 금방 자랄 겁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